이렇게 삼성전자 추세가 계속 상방을 가면서 국민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너무 달콤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조차도 빠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요. 한번 네, 이슈 체크 좀 해볼까요? 네네. 지금 홍콩계 증권사입니다. 이 CLSA가 밝혔죠. 삼성전자의 주가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초에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하면서 주린이들께 선생님을 왔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 빠지니까 지금 다 조용히 하고 다 들어갔죠. 근데 지금 하필이면 증권사의 제도권 기관, 또 외국 기관에서 매수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이 기사를 내고 이 부분을 진행을 했을까? 자, 삼성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 오미크론을 인해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준 외국인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연말로 갈수록 배당이 나가고 있어요. 네. 자, 삼성전자가요 분기별로 배당을 했죠. 그쵸. 자, 분기별로 배당을 할 때마다 주가 계속 빠졌습니다. 왜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갈 현금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또 하나 공매도가 전면적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하락장을 이용을 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달콤한 뉴스를 내면 또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가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공매도가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또 한번 공매도를 치면 누가 또 상처를 받겠습니까? 저는 개인 투자가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달콤한 말이 넘어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또 하나 있어요. 국내 증권사도 일제히 리포트가 나오겠죠. 자, 외국인 수급 70%가 반도체 주목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70%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반도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에 집중을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한번 짚어보면서 자, 삼성전자보다는 삼성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 부분 같은 경우 공감을 합니다. 지금 메모리 침체는 예상보다 짧고 얕은 수준이고 자 메모리 회복 관련 초기 징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 세계 뭐 엔비디아, 애플,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기업들이 일제히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로 다시 공장을 이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생산성이 다시 한번 증가할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자동차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뭐 전자 제품 앞으로 반도체가 쓰일 부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수요와 공급 원칙으로 따졌을 때 공급보다 수요가 넘친다라고 하죠.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메모리 부진 같은 경우는 금방 저도 치고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뭐가 앞두고 있다? 사상 최대 시적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서 배당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쓸 돈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좋지만은 않은 게 자, 기업 입장에서 내야 될 법인세라든가 세금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또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보상분도 많이 나가겠죠. 네. 배당도 나가야 되고요. 자, 따라서 삼성 같은 경우는 올해 공략하기에는 제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강조를 드리겠고요. 지금 중국 헝다그룹 이슈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글로벌 악재가 닥치면서 주가락이 나왔었죠. 이 중국 헝다그룹이 채무상환 불가 공시를 냈습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지금 피드에서 나왔죠. 테이퍼링을 앞당겨서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금리 인상도 앞당기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죠. 자, 테이퍼링 시작 시 자, 주시장에 부여된 유동성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동안 막대한 현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자산이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로 몰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채권 매입이 축소가 되고 환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다시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네. 여기 따라서 당연히 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자 지금 주가시장, 투자시장 같은 경우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회피 심리도 어디로 몰리고 있다? 반도체다. 왜냐?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올해 가장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 나온 게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증시를 받친 것도 애플이고요. 우리도 삼성이들 기술주를 중심으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을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회피 심리가 단기적으로 반도체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늘 하루 단발성은 나오고 이런 달콤한 뉴스 넘어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차라리 연말과 내년 전략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 그것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최근의 상승 이게 무드를 추세를
물론 그 뭐 업황 우려 이런 것들 좀 해보게 돼 디램 가격 상승이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한편 시각은 이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 일로 네.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아까 그 공매도 세력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 CLS의 그 홍콩계 증권사가 공매도 세력과 연결이 돼 있나요? 아, 네. 하필 이 타이밍에 투자 의견 네. 10만 5천 원 매수 이렇게 내는 거 보면 네네. 제가 네. 세력이라기보다는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추측인데 또 재미있는 건 최근에 삼성이 가장 크게 빠진 게 11월 30일이잖아요. 네. 이때 7만 원 초반까지 크게 빠졌었죠. 이때 굉장히 많이 이때는 삼성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11월 30일 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삼성전자 11월 30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 연계금까지 물량이 받쳐준다 한다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상승 사이클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관은 가만히 있고 계속 팔고 있고 자 외국인만 사고 있다. 다시 한번 이게 보장된 수익성이냐. 물론 확정은 없겠지만 네. 자 이거 같은 경우 외국인만 지금 큰 물량도 아닙니다. 수량을 산다는 건 다시 한번 달콤한 뉴스를 내보내고 차라리 보시면요. 네. 기관은 지금 외국인과 동시에 SK하이닉스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그 핵심은 D램이죠.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렇죠. D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년 초까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내년에 오히려 하락할 점만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올 게 뭐가 있다? D램이거든요. D램의 최강자가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은 삼성 SK하이닉스 뉴스 안 나왔습니다 아직. 근데 삼성 뉴스가 나왔어요. 반대로 외인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다라는 것이 네. 있죠. 자, 한 번쯤은 제가 수급 사실 솔직히 수급은 잘 안 보거든요. 그냥 동향을 보고 정말 방법이 있겠지만 네. 이렇게 그럼요. 말하는 기관들은 오히려 지금 뭘 사고 있다?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현실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급이 있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아니라 외국인만 그것도 큰 규모가 아니라 이렇게 좀 사고 있고 네. 뉴스가 이런 게 나올 때는 한번 우리 갸우뚱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지양하시고. 그리고 삼성 살 돈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8만 원 9만 원대 단가가 워낙 높아서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아마 배당을 노리시는 또 투자가 많지 않을까.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일단 보유해야죠. 손절은 아닌 거죠. 삼성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네. 네. 일단 그렇게는 네, 정리하고. 자, 그럼 이 이슈에서 관련 테마를 어떻게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까요? 당연히 뭐 반도체 있을 그쵸? 거고요. 네. 자, 반도체랑 메타버스 암호화폐 관련 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 노리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되어 있고 이미 안정성으로 기반을 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노릴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라는 안정적인 기업을 통해서 배당 수익이 가장 클 거예요. 분기별로 배당을 주니까. 네. 자, 근데 삼성과 거래라는 기업 중에서 아직 시세를 분출 안 하면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성장성이 풍부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사이클 3단계로 나눴을 때 안정성을 기반에 둔 기업은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다? 성장성이 풍부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겠다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여드린 한계가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물량을 잘 모아놓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애플도 엮여 있고 삼성도 엮여 있어요. 네. 차라리 삼성이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기업 중에서 삼성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작은 기업들이 성장성이 풍부하니까 향후에는 비전성을 따질 때 이러한 기업들을 노리시면서 반도체 테마 눈여겨보시고요. 네. 자, 메타버스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큰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번 시세가 터지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대로 시세가 터진다라는 점. 자, 하지만 지금 메타버스 종목 중에 대장으로 나서기 위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뭐 비비안, 퍼비스, 게임빌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500%, 1000% 올라간 주식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 테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 안한 주식을 노리시는 게 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엔터테인먼트의 공통점은 트렌드가 빠르게 변합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인류의 이러한 유행성도 굉장히 흐름을 빠르게 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트렌드를 흐름을 읽으시는 게더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메타버스 강조드리겠고요. 네. 암호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자 지금 가상 자산이긴 하지만 암호화폐도 굉장히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의 이러한 발언에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5% 이상 폭락이 나왔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저점 매수세를 다지고 있고요. 패닉셀까지 어느 정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통 파동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두세 번 흔들고 갑니다. 근데 지금 6천만 원 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암호화폐 관련 이런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 한다면 이 관련 주식이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요 세 개 테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세 개 테마 안에서 가장 좀 선호하시는 섹터는 어느 섹터일까요? 네, 다시 한번 메타버스를 가지고 메타버스. 나왔습니다. 네. 자, 국내 기업의 투자에 국한되지 않고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메타버스를 가지고 왔고요. 자, 게임주 테마 대표적이겠죠.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세가 분출된 기업들 말고 기술적 반등 자리라든가 아니면 유통지수가 낮은 이러면서 실적 유보율이 뒷받침되는 게임주를 노리시라는 말씀을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기업 두 개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애플이 있습니다. 혼합현실 MR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혼합현실 MR에 필요한 이런 뭐 헤드셋이라든가 스피커라든가 다양한 제품군들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1세대로 지금 트렌드를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8년 비트코인 1차 파동 때부터 이미 혼합현실을 준비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혼합현실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와 연계해가지고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라는 말씀 강조드리겠고요. 또 하나 금리 인상, 글로벌 무역 갈등에 따른 단기적 경기 회복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경기 불황 시 전 세계 인류들은 어떻다? 즐길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즐길 걸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컨텐츠 호황 속도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 오늘 사실 메타버스 관련 좀 대장주들 한동안 막 올랐던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세 개를 꼽아왔어요. 게임빌, 주연테크, IMBC가 있는데 네. 자, 게임빌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이냐 많은 분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자, 기술적 반등 나올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나올 자리가 되긴 했지만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보다 500% 1000% 비싸게 우리가 물량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 자,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연테크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5%가량 수익권에 진입했을 겁니다. 자, 축하드리는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새로 진입할까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자, 네. 저희 단가는 1100원 초반입니다. 따라서 이것 같은 경우도 차라리 향후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라는 말씀 정도로만 한 번 더 짚어드리겠고요. 네. 자, IMBC입니다. IMBC를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 3사도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다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자,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건 뭐니뭐니 해도 방송국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쌓여온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방송국 중에서도 SBS 미디어홀딩스 많이 올랐고요. IMB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선호하신 종목 그럼 IMBC가요? 네, IMBC고요. 네. 자, 자세한 투자 포인트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 현대차뿐만 아니라 SKT, LG 플러스 KT까지 이 통신 3사 또한 동시에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IMBC, KBS, SBS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유통 물량으로는 IMBC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IMBC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에 따른 향후 콘텐츠 주식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너튜브에서는 회자가 되고 있죠. 무한도전 계속해서 조회수 올라가고 있고요. 거침없이 하이킥 이렇게 막 5년, 10년 등 상당히 오래된 이런 종영 프레임까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자면 예능 드라마 판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IMBC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인기 예능 드라마 콘텐츠 최다 보유한 기업이고 이에 따라서 NFT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섹터 중 현재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이파동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요. 물량을 크게 흔들지도 않은 모습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파동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고 다시 한번 재차 기술적 반등으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IMBC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 자 4,845원 이내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6,000원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 이건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